파격 변신을 이번에 또 했더라고요. 댄스에 도전을 했어요. 아 진짜 그래서 아 전 그 얘기 듣고서 아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춤추는 걸 제가 봤거든요, 여러 번. 아니 그때 같이 췄잖아요, 선배님. 저랑 그때 댄스 배틀 붙고 그랬었거든요. 네. 아, 그래요? 아, 제 밑이에요 한참. 근데 어떻게 얼마나 좀 춤이, 제가 네. 사실 좀 빨리 급하게 배웠어요. 아 급하게 한 배웠구나. 2주? 2주밖에 시간이 없었는데. 어. 2주면은 이거 춤에 재능이 있다는 뜻인데, 그렇죠? 어, 재능 있죠. 2주면은 오. 아니. 그 포인트 한번 하나만. 이번 곡에 솔직히 해서 나오는 거 하나. 이게 있어요. 이게 아직도 널 사랑한다는 거지만 하트가 하다가 어. 터져요. 심장이. 아니면 아, 뻥 터져. 아니면 막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. 예. 네. 아, 잘하시네요. 역시 선배님. 아. 박수! 이게 너무 사랑했어요. 잠깐만. 이게 안무예요? 아니 이게 안무라고요? 아이고 이것도 있어요. 이거 있거든요. 이렇게 하면서 와리가리. 네 이거 있고 저한테 되게 어려운 그런 건데. 아 그래요? 네. 저는 네. 이게 또 화제가 된 게 안무도 안무지만 표정이 확 바뀌어요. 어떻게 변해요? 좀 표정 연습 그거. 네, 방금 이거 와리가리 한번 좀 보여주세요. 아니 보통 에릭남 안무면 막 이러고 있잖아요. 아 그렇지. 아, 좋아. 토피컬. 아 그러는데 여기서는 어. 약간 턱을 당기고 이게 눈 약간 째려보면 이렇게 어 안 되네요. 이렇게 후 예 예 죄송합니다. 어 근데 약간 멋있다. 어때요? 이거 워낙 이게 또 칼군무의 대가시니까. 선배님. 네, 선배님이니까. 네. 어 좋은데요 저는. 진짜 영혼이 하나도 없으세요? 감사합니다. 아니 표정 바꾸는 게 힘들어요. 왜냐면 안무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. 레드벨벳에서도 표정이 확 변하는 곡 있어요 혹시? 저희 이번에 배드보이가 좀 그나마 네 좀 세죠. 좀 세서 네. 어떻게 표정이 변해요? 저는 약간 썩소 썩소로 그래. 어, 네. 해줘봐요. 항상 저... 항상 자꾸 너무 밝으니까 네. 뭐 해야 돼? 홀린 듯 날 따라와 모두 환호해 뭐 이렇게? 오 눈빛이 약간 이렇게 와 이런 게 그냥 이게 바로 낀 거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. 아니 에릭남 네. 이번에 목표 중에 하나가 네. 이번에 이게 좀 정말 마음을 먹은 거 같아요 우리 에릭남이. 네 남미 진출을 지금 꿈꾸고 있다고. 아, 예 제가 사실 스페인어도 하거든요. 그래서 아, 그 현지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도 뭐 문자하고 SNS 연락하면서 곡 작업하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꼭 스페인어로 노래를 내고 싶어가지고 뭐 꿈은 꾸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이 방송 KBS 네네. 월드 해가지고 전 세계 다 나가요. 아 진짜요? 네. 이거 남미 지금 멕시코 코스타리카에서 다 보고 있어요. 올라 코스타리카? 네. 그러면 네. 남미 분들을 위해서 에릭남도 뜨거운 남자라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게 여기서 뭐 하면 하까이 좀 무대 좀 한번 지금 보여주세요. 지금 여기서요? 네. 갑자기? 네. 어떡해. 오케이. 어 갑자기. Amis amigos que están mirando este desde Latinoamérica. Saludos. 네, 죄송합니다. 우와! 죄송합니다.